는 사실은 최근에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인류에게 알려진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있게 된 것은 21세기 들어와서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도에 사스가 발병을 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한국엔 안 들어왔죠. 네, 그래서 한국의 김치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한국의 김치가 중국과 일본에서 부티나게 팔린 게 바로 2003년, 4년 그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사스도 방역을 하고 잘안 들어왔다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2015년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르스라는 거는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 있는 풍토병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 중동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풍토병이 한국에 와서 지금도 WHO 게시판에 가면은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아직까지도 메르스 발병에 그 한국이 2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메르스가 들어왔는데 방역을 제때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메르스는 경로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중동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가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거기서 낙타도 타고 뭐 낙타 고기도 드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고 한국에 왔는데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들어와서 이 메르스에 감염된 걸 본인이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와서 이분이 그냥 그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다녀도 안 나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을 다닌 거예요. 병원에서 퍼졌군요. 네, 그래서 메르스의 특징은 병원 감염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사실은 이 메르스가 한국에서 그렇게 대유행할 일이 아닌데 그때 정부가 사실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쉬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환자가 그 도중에 6군데인가를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중심으로 다 퍼졌고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6월 중순까지 병원을 발표를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알았구나. 네. 5월 20일 날이 환자가 보고가 됐는데 6월 13일까지 언론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방역에서 투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중국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죠. 네, 중국이 실패했던 것이 초기에 실패했던 것이 바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 이거를 밝히지 않고 자체 내에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수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2020년 COVID-19이라고 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스 바이러스 2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스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를 막았는데 이번에는 속수무책으로 뚫렸죠. 네, 맞아요. 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코로나 종류는 사람과 동물이 감염되는 그러한 종류가 있고, 오직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알파, 베타형이죠. 네. 감마, 델타형은 동물만 감염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감염되는 코로나의 종류가 총 7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감기 바이러스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건 굉장히 그 순하게 그냥 며칠 앓고 나면 지나가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의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증으로 발전하면서 주로 이제 폐를 공격합니다. 폐를 공격해서 대부분 폐가 망가져서 그 호흡 부전으로 죽습니다. 폐가 망신이네요. 그렇죠, 폐가 망신입니다. 아,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코로나 위리대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크게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DNA 바이러스는 변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뭐 대표적인 예가 두창, 우리가 천연두라고 얘기하는 두창인데요. 그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만년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그 변형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인류가 두창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변형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요. 이런 변형을 안 하는 DNA 바이러스는 세기가 말도 못 합니다. 치사율도 높고요. 한번 걸리면 무지무지 아프고요. 변이가 안 되는 대신 이제 그렇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는 거죠. 오, 자신이 있다 이거네. 네. 네, 워낙 세기 때문에 굳이 변화할 필요를 못 느끼나 봅니다. 자,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몸에 들어왔다 나가면서도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변이가 쉽구나. 변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백신을 해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게 바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기에 매년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백신을 맞죠. 네. 특히 이제 65세 이상은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기 때문에 열심히 맞으시는데 사실은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올해 어떠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 해에 유행할 만한 것들을 짐작을 해서 두세 개를 섞어서 칵테일식으로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정확히 맞추면은 이제 안 걸릴 수가 있고요. 운이 나빠서 그 종류의 안 맞으면 예, 그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감염은 되지만 뭐 비슷한 사촌들이기 때문에 덜 아픈 거죠. 훨씬 부드럽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힘들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는 잠복기가 1일에서 14일인데 평균 4일에서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그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가격리 14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발병했다라는 맞아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기간도 못 느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팬데믹이 된 이유는 굉장히 바이러스 자체가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교활하다고 할 수 있죠.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난 거죠. 무시무시하다. 네. 왜냐하면은 사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 증상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너무 아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감염돼서 증상이 발현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분출하는 시기에 되면은 아파서 꼼짝을 못해서 들어 누워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로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인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이러스를 엄청 분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전파율이 엄청난 이유가 나는 안 아픈데 바이러스가 막 분출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인간이 많은 곳을 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을 다니도록. 코로나 증상이 돌아다니는 네. 게 증상이다. 아니, 돌아다니는 게 증상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증상이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률이 높고 집콕하라는 이유가 그 다른 지금 현재 뭐 치료제도 없죠. 백신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젊기 때문에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약자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제 만 65세 이상의 그 노년층에게는 정말 그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고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치명률이 지금 3.4라고 나오고 있는데 WHO에서는 3.5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치명률이 예전에 그 우리 19세기 뭐 선조들 조선시대 선조들을 살던 시기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평소에도 죽는 그러한 사망률인데 현대 의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의 세계에 이 정도의 치명률을 가진 거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바이러스인 거죠.